제가 하는 모든 정책들은 저의 참혹한 삶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. 현재도 있는 우리 국민들의 그 어려운 일상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. 제가 7천원 학원비 없어서 학원비 벌려고 공장 다니다가 다쳐서 장애인 됐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알바할 시간이라도 줄여주자고 청년 기본소득 시작했고 경기도에 확대했고 대한민국에 제가 확대하겠다는데 이 있습니까 여러분? 여러분 5분 내에 끝내지 않으면 선관위에서 잡아간답니다. 여러분 저의 모든 정책들은 이념도 사상도 없습니다. 오로지 우리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기준일 뿐입니다. 박정희 정책이면 어떻고 김대중 정책이면 어떻고 좌파 정책이면 어떻고 우파 정책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?